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예. 네. 이 왕년의 주먹의 사나이였어. 아시겠죠? 정말 술 없으면 산 맛이 하나도 없는. 예. 네.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사랑하셨어.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리시고 내 천국 시민권을 따 놓으셨구나. 완불하셨구나. 예. 네.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 이제 내일 죽어도 어떻게 상관없구나. 그 기쁨, 그 복음, 복음의 그 기쁨, 으로 지금 참 복음 성가를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복음 성가는 방금 그러셨죠. 박사님이 한 마디도 복음 성가로 해 이런 얘기를 안 했다고. 왜 안 했게? 하고 싶게 돼 있고 하고 싶으면 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 자꾸 압력을 가하면 안 돼.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핵심입니다.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암도 낫게 해주셨으니 이제 복음 성가를 불러야지. 이런 의무감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말 하면 우리 임 선생님이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를 해버립니다. 아, 나한테는 그런 의무가 있구나. 지금 교회에서 조건적으로 가르칠 때 제 그 핵심이 뭐냐면 자꾸 의무가 있다고 그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복음 성가를 진짜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 말이야. 의미라는 거. 네. 네. 왕년의 시대에서는 이런 노래 부를 수 있는 자유 있었을까? 하기도 싫고 웃기고, 응? 그렇죠? 뭐 그거 하면 그 세계에서 새끼가 미쳤나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그 복음. 나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그때는 알기도 싫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실 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어떻게 해? 주셨어요. 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세상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온 세상을 뭐해서? 사랑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어떻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시겠죠? 그 주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셨다를
내가 믿으면 주신 것은 그때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십일조를 내라 라는 명령도 구약이란 말은 옛날 약속이다. 옛날 약속. 즉, 십자가 전에 약속이다. 십자가 전에 약속이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뭐가? 십일조를 내라는 얘기가.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아까 할례 얘기할 때도 시작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십일조 얘기를, 십일조 얘기가 왜 옛날 약속인가? 십자가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인가? 너희들 돈 벌면 수입의 10분의 1을 내. 라고 하는 것이 왜 십자가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일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왜 생각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것이 뭐예요? 내 거다. 라는 그 하나님이 창고에 양식이 없다. 말이 돼요? 모든 것은 누구 건데? 그리고 창고에 창고래요. 그때 이제 농사를 지으면 수입이 뭐예요? 밀이나 쌀이나 이제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쌀을 첨가만이 하면 백가만이는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창고에 갖다 바치래. 왜? 나도 먹어야 살잖아. 창고에 양식이 떨어졌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이 창고에 양식이 없다는 말. 그, 뭐예요, 그 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점잖게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어처구니 없는 말이야. 를 그렇게 점잖게 하는 거,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이런 거를 코미디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웃으면서 하면 그거는 좀 덜 우습죠. 그렇죠? 아니 이분이 왜 이러시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두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겠고.
최재벌 회장님이, 예? 온 삼성은 내 거야.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사원들한테, 너희들 수입에 월급은 누가 주는데? 회장님이 주는데. 다 모든 사원한테 월급을 주면서 우리 집에 양식이 떨어졌다. 너희들 10%씩 뭐예요? 입금시키면 좋겠다. 내 구조로. 그래야 내가 먹고 살겠다. 왜 그렇게 안 웃어요? 자, 이제 듣고 보니 이게 코미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코미디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할까요? 여러분, 코미디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웃으라고 합니다. 웃으라고. 네. 진담은 아니야. 농담인데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웃으라고 이렇게 코미디를 할 때는 그게 코미디는 상대방을 웃기고 싶은 웃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즐겁게 해주라는 얘기야. 근데 상대방을 보니까 별로 즐겁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나? 그때는 코미디가 잘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코미디는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싶은 대상은 어떤 대상이요?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의과대학 다닐 때, 그 당시에 미팅이라는 거 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죠? 미팅 안 해봤어요? 예. 우리, 이은혜에서도 미팅 해봤어? 안 해봤어? 그렇지. 야, 이은혜 씨가 미팅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모든 남학생들이 다 모여. 자, 그럼 농담이고. 자, 그래서, 이제 미팅이 많이 갔는데, 예. 그때 이제 짝을 어떻게 맞춰요? 예? 제비 뽑아요. 몇 번 이래가지고. 제비 뽑아요. 그럼 누가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려면 준비를 좀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돼? 상대방 여학생, 주로 우리 이대생들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이니까, 많은 여대생들이 미팅하자고, 많이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인기 있는 미팅 대상이었어요. 미팅을 하는데, 이제, 남학생들이, 남자 쪽이 준비를 좀 해가야 돼. 어떤 준비를 해가야 돼?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웃고 재밌고 그런데 처음 만난 여학생하고 무슨 얘기를 꺼내서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 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이제 막상 또 이렇게 대면을 해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려면 어떤 때 긴장했을 때는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놓은 게 뭐예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쓰든지 쪽지에 1, 뭐 요 끝나면 2, 뭐 이렇게 탁 이제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떻게 코미디도 끼워넣어야 돼. 네. 코미디. 근데 이제 턱 해서 준비를 딱 해가지고 갔는데 아, 잘못 걸렸어. 그러면 준비해 간 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닥 쳐다보고 천장 쳐다보고 그러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준비해 간 거 안 해. 어떤 경우에 준비해 간 거를 열심히 할까? 마음에 들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코미디. 그래서 마음에 들면 기쁘게 즐겁게 해. 뭐예요?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코미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항상 음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코미디 해요, 안 해요? 할아버지 안 해요. 할아버지 다 오시면 그래 절 해야지. 그래서 한번 궁뎅이는 내리고. 절을 뭐 그렇게 절하는 법도 안 배웠나? 큰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엄숙하고 항상 뭐요? 구원이주의라. 그게 우리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높으신 분은 코미디 할 리가 없다라고 그냥 거기 그 인식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을 줄은 모르고 우리는 항상 이게 완전히 버릇이 되었습니다. 저는 참 미국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 미국에서는 아빠도 애들한테 코미디 해야 안 해요? 아유, 할아버지도 코미디하고 코미디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코미디를 해야 우리는 서로 뭐예요?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이다. 그게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미국적 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코미디 하시는구나. 탁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코미디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코미디를 우스갯소리를 한다. 나를 웃겨주려고 한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코미디를 해야 돼? 내려놓고 해야 돼. 내려놓고. 할아버지라는 뭐예요? 그런 권위를 내려놓고 코미디언.
그래서 고민대한다는 것은 내려놓고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너와 나 1대1로 친구 같은 사이가 되자라는 생각이 있을 때만 고민대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해. 그렇죠? 바보 같은 소리요. 제가 자꾸 이런 말 하니까 여러분들 저를 자꾸 이상하게 봐. 하나님을 바보라 안 카나.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거북하죠. 그렇죠?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코미디 하고 싶어. 저는 손자가 딱 하나야 지금. 그 손자도 이제 다 커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나이가 이제 거의 서른에 가까우니까 요새는 참 옛날에 하던 코미디는 못 하겠어. 이제 뭐 얘는 자기 나이가 되니까 자기 삶이 있고 이래가지고 대화를 하려 그래도 어떻게 공통성이 없어. 근데 이제 어릴 때, 5살, 6살 이럴 때는 이제 저하고 손자가 만나면 손자가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응? 말하래. 그럼 제가 어떻게 오케이. 다. 그리고 빨리 내. 그래서 손자가 내 엉덩이 딱 때려. 더 빨리. 뭐 저는 뭐라 그래요? 힝힝 말소리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상구 할아버지가 그 손자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런 코미디도 기꺼이 하신다. 라고 여러분 새롭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알면, 여러분, 십일조를 내라고, 십일조를 안 바치면, 국물 없어. 이런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은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알겠죠? 네, 당연한 거예요. 네, 그 말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참 슬프게도 교회를 가면 이제 예배가 끝날 무렵에 이 성경절을 목사님이 낭독합니다. 근데 낭독할 때 굉장히 조금 무섭게 낭독을 해요. 예, 네, 목사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럼 교인들이 뭐라고요? 이게 코멘디인 줄 모르고 이렇게 엄숙하게 읽으면 이거는 굉장히 슬픈 코미디입니다. 그렇죠? 코미디인 줄 모르고 이게 막 엄숙한 명령이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하라? 시험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없어. 너희 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여기서는 뭐예요? 시험해봐라. 말도 안 되는 말이야. 하나님이 하지 마라 켜놓고 또 시험해봐도 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코미디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읽어버리면 어떤 인상을 확 받고 지나갑니까? 아, 십일조를 내야 복을 주는구나. 복 받으려고 하면 뭐예요? 십일조를 내야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십일조를 내야 될 뭐가 있는 거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즉 십일조를 내어야 될 의무가 있어서 내는 것은 그거는 십일조가 아니다. 뭐가 생겨서? 이제는 십일조를 낼 뭐요? 자유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게 진리야. 아시겠죠? 의무가 있어서 내면 그것을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십일조를 내가 내야만 복을 주신다. 즉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보고 그러므로 나에게는 십일조를 낼 의무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낸다. 그래야만 복을 주실 테니까. 그것은 십일조를 낼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그래서 십일조를 내라. 라는 그 율법에 내가 순종했으므로 그 율법을 지켰으므로 그 명령을 복종했으므로 하나님은 상구 너는 명령에 복종했구나 그러면 천국에 넣어주마 그래서 십일조를 낸다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유로 낸 것이 아니다. 십일조를 낼 자유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자, 봅시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 성경절을 읽었을 때, 저는 미국에서 의사로서 수입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십일조를 내면 보통 교인들의 1년, 2년 전체 수입하고 맞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기 싫더라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 왜 내야 되나 이거? 그래서 참, 그래도 내야지. 그리고 억지로. 십일조 내는 게 하나도 재미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오히려 십일조 낼 때마다 유전자가 뭐예요? 꺼지는 게. 그리고 이게 가능하면 좀 덜 내려고 목사님한테 가서 따지고 묻고 그랬어. 이게 세금 떼고 내는 거냐? 총 수입에서 내는 거냐?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십일조를 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명령,
같아 보이는 것이 왜 십자가로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인가? 이걸 알아야 돼. 그렇죠? 이거를.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11조 내는 거 즐겁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덜 내고 싶고, 자꾸 수입을 속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꾸 나가지고, 이거, 영! 그렇게 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 행복한 관계일까? 껄끄러운 관계일까? 아, 그렇게 껄끄럽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안 돼. 그래서 적어도 내기 싫으면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야 돼? 내기 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장구 박사가 임영일한테 야,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유행과 그만 때려치우고 뭐예요? 복음 선교를 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는 뭐예요? 너무나 잘해. 특히 그게 뭔데? 노래야. 노래라는 건 뭐예요? 하고 싶어서 해야 하는 그게 노래야.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그 너 그 복음 이제 뭐 유행가 그만하고 복음 전가 하라고. 그 이거는 평양식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제 우리 임 선생 같은 분에게 절대로 하나님과의 임 선생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무감, 그렇죠? 어떤 그 조건적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면 그거는 뭐요?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11조에 대하여 기도를 한번 해보고, 이 11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뭐 책을 다 뒤져보고 신학자들한테 질문도 해보고 유명하다는 목사님들하고 이 11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다 설명이 무선적이라? 조건적이라. 근데 그렇게는 나는 싫고 여기에서 무조건적 사랑 을 찾아야지.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이런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참 재밌어요. 그냥, 그거는 이렇고 하는 그런, 특히 그, 제가 샤워를 할 때, 아침에 한숨 잘 자고, 어떻게 밤 잘 자고, 샤워를 샥 할 때, 그 내가 깨닫고 싶은 거를, 그게 뭐예요? 아, 답변이 탁 떠올라요. 응. 그 샤워할 때 참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이 11조는 샤워할 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조금 복잡한 모양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우리 딸이 전화를 했어요. 아빠, 오늘 저녁 시간에 자기가 아주 바쁜 일이 생겨서, 그때 이제 그 손자가, 그, 4살인가 됐어요. 아빠가,
그리고 갑자기 전이가 일이 생겨가지고 베이비시터를 구할 수가 없다 이거지. 베이비시터가 뭔지 알아요? 애기 봐주는. 그 미국에서는 주로 고등학생들이 합니다. 고등학교 여학생들, 남학생도 하고 그래가지고 시간당 뭐 한 시간에 5불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베이비시터를 못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빠가 베이비시터 좀 해달래. 그래서 그러면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에 데려다 놓고 갔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손자 오랜만에 이제 봐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손자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근데 왜 제가 하나밖에 없냐면, 둘째 딸은 애기 안 놓겠대. 참 아쉬워 죽겠어. 아시겠죠? 그리고 셋째 아들놈은 또 해가지고 덜컥 이혼해버리고, 이래가지고 손자 하나밖에 없어요. 손자가 좀 여러 명 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참 부러워. 너무나 부러워. 그래서 저 우리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자 그럼 오늘 저녁에 할아버지가 너를 베이비시터 하겠다. 그랬더니 손자가 뭐예요? 예! 신났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저녁 시간 아주 재밌게 보내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네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아이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심각해? 미국말로 Why are you so serious? 이 말을 할아버지한테 하기가 좀 어렵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딸도 그 손자를 참 건강하게 키우기 위하여 아주 뉴스타트를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구질구질한 뭐 햄버거니 뭐 이런 거 전체로 잘 안 사주고 아이스크림은 한 달에 한 번만 사줘요. 그리고 특히 그 손자가 그 우유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한 달에 한 번만 사준다. 하고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사이야. 그리고 이제 혹시 가끔 가다가 손자가 감기기가 있다거나 그러면 아이스크림 안 사죠. 감기기 있을 때 아이스크림 우유 제품이 들어가면 감기가 더 악화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런 판국에서 저는 모르죠. 그런 판국에 이제 우리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자기가 지금 석 달을 아이스크림을 굶었대요. 왜 감기기도 좀 있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못 먹었대. 그래서 엄마 보고 아이스크림을 지금 석 달째 못 먹었잖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엄마는 아직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고 안 사준다 이거야. 그러면서 엄마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자기는 그래도 아이스크림이 너무너무 먹고 싶대. 그러니까 그 아이스크림을 할아버지도 뉴스타트 하는 할아버지인데 그 아이스크림을 오늘 석 달 만에 한 번 먹는 건데 오늘 사주면 어떻겠냐? 아,
할아버지, 아이스크림이 건강식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오늘 좀 사 주시면 어떡하냐. 그리고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 얘야. 응. 여러분,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원칙적으로는 안 사주는 게 맞아요. 그러나, 아이스크림을 안 사줘서 얻는 유익보다는 아이스크림을 사줘서 얻는 유익이 더 클 것 같아. 특히 우리 손자의 건강에. 아이스크림이 건강식은 아닐지라도. 왜 그럴까? 손자가 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해요? 할아버지는 자기를 뭐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뉴스타트 하는 사람은 아이스크림 못 먹는 거 알잖아. 이래버리면 이게 걔 오늘 저녁에 기분 잡쳐 안 잡쳐요. 그렇잖아도 얘는 마음속으로는 아 오늘은 할아버지한테 사달라면 사주실 수도 있어. 이렇게 희망을 걸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유전자 켜는 데는 사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사줄게. 그랬더니 얘가 할아버지 땡큐 땡큐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다 그때는 이제 아이스크림 한 개 하나 2불이었어 2불. 근데 그날 해필이면 어떤 환자가 이사를 가면서 치료비 밀린 거 한 300만 원 그러니까 미화로 3,000불을 이제 어떻게 현금을 내놓고 갔어. 대개 미국 사람들이 수표를 썼는데. 그래서 미화 3,000불, 100불짜리 빨빨 새 거를 갖다 줬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주머니에 넣고 이거 입금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가는데. 근데 보니까, 근데 아이스크림을 탁 사줬는데, 아! 현금이 없어. 지갑에. 그 아이스크림 뭐 한 개 사주고 신용카드 긋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100불짜리를 하나 꺼내줬어. 그러니까 이 아이스크림 집 아가씨가 98불을 한참 세야 돼. 그냥 98불이니까 10불짜리 9개에다가 1불짜리 뭐요 8개를 17장을 세가지고, 이제 돈을 탁 건네주거든. 그러니까 손자가 깜짝 놀란 거야. 할아버지는 돈 한 장 줬는데, 가게 아가씨는 뭐예요? 17장을 건네주는 거야. 이거 놀라워가지고, 할아버지, 그 무슨 돈이냐? 왜냐하면 그 100불짜리 못 번 거야, 아직도. 그래서 돈을 꺼내서 보여줬다, 이거. 이거는 $100, 100불이야. 그래서 얘가, 그럼 할아버지, 그 한 장 가지고 아이스크림 몇 개를 사 먹을 수 있냐? 몇 개요? 50개. 이거. 한 장이면 네가 4년이면 48개월입니다. 그렇죠? 50개면 뭐예요? 4년 2개월을 먹을 수 있는 돈이었다. 그때 얘는 4년 동안 먹을 수 있다고. 굉장한 돈이에요, 아니에요?
굉장한 돈이죠. 그럼 할아버지는 그런 돈이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네. 꺼내 좀 보여달래. 그래서 이제 돈 답을 탁 꺼내줘. 이거 얼마네? 이게 3,000불이야. 그럼 할아버지. 그러면 3,000불이면 아이스크림은 이거 다 아이스크림을 사면 얼마나 먹을 수 있냐? 얼마나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4년이라 칩시다. 100불짜리 한 장에. 그럼 그게 30장이야. 네? 4년 곱하기 30 하면 뭐예요? 120. 나중에 늙어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돈이. 예.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네가 120살 때까지 먹을 수 있는 돈. 그 존경스러운 눈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봐.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게? 나는 망군의 할아버지. 망군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걱정할 거 뭐요? 하나도 없다. 차도 사줄 수 있고 컴퓨터도 사줄 수 있고 할아버지는 재벌이다. 폼 잡았지, 할아버지가. 망군의 할아버지다. 켜놓고. 아, 이 자식이 아이스크림을, 할아버지 고맙다고 이렇게 핥아먹는 거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아이스크림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도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아이스크림을 좀 편하게 많이 먹었다 하면 좀 배탈이나.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을 때 지극히 조금만 먹어. 이제 다 이제 먹는 걸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 것보다 이 자식이 먹다가 어떻게 할아버지도 한 입 먹어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아이스크림 때문이 아니라 이 자식이 그래도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사줬으니까 할아버지한테 인사삼아라도 뭐예요? 할아버지도 한번 먹어봐. 그러면 끝내주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을 좀 맛보고 싶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걔 이름이 저스틴이에요. 저스틴. 할아버지 한 입만 줘볼래. 갔더니 자식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할아버지하고 나눠 먹고 싶지만 오늘은 아니다 이거야. 할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지금 3개월 석 달을 못 먹고 지금 처음 아이스크림 먹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눠 먹을 수 있냐?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미안하대. 오늘은 못 나눠 먹겠대.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저스틴. 할아버지가 너 아이스크림 사줬지? 너는 할아버지가 사주는 거 받았지? 받으니까 고맙고 기쁘지? 할아버지가 사줬지. 할아버지를 한번 봐. 할아버지가 사주고도 기쁠까, 안 기쁠까? 할아버지 기쁜 거 같아. 그러면 할아버지는 주는 기쁨밖에 지금 안 갖고 있고, 너는 무슨 기쁨? 받는 기쁨밖에 없어. 주는 것도 기쁨이요. 받는 것도 기쁨인데, 우리 네가 나한테 조금 나눠 먹으면 너도 주는 기쁨을 맛볼 수 있고 할아버지도 받는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냐? 기쁨이 갑자기 두 배가 된다고.
응? 그러니까, 아니, 줘봐. 그랬더니, 할아버지, 오늘은 자기가 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을 것 같아. 예.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탁! 제가 기도하던 제목이에요. 한번 시험해봐. 그랬어. 캬, 시험해봐. 시험 한번 해봐. 한번 줘봐. 그래서, 기쁜지 안 기쁜지 한번 보면 될 거 아니야. 하, 그랬더니, 할아버지, 정말, 미안한데, 오늘은 할아버지 나눠줘도 안 기쁠 것 같은데, 자기가 만약 할아버지한테 한 입 주고 안 기쁘면 내가 큰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 내가 안 기쁠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보상을 해야 된대. 예.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보상하지. 할아버지 돈 많잖아. 응? 네가 만약 한 입 주고 안 기쁘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통째로 하나 더 사 주든지 네가 오늘 못 먹겠으면 돈 줄게. 어? 그 제의를 받고 보니까 손해 볼 거 뭐요? 없어. 하나도 없어. 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 봐. 기쁜지 안 기쁜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더니 얘가 오케이.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제 입에다 이제 갖다 대면서 손이 떨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만 먹었어. 조금만 먹고, 와, 맛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래. 어, 너 기쁘구나. 그랬더니, 기뻐! 그러더니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도 돼. 이번에는 조금만 먹지 말고, 뭐예요? 많이 먹어도 돼. 와, 그 두 번째 11조. 아이스크림 11조. 왜? 저 보니까 기쁘거든. 그러니까, 너무 조금만 먹어도 조금 먹고 싶은 만큼 먹으래. 그 아이스크림,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여러분 온전한 11조라고 그럽니다. 내기 가능하면 조금 내고 싶고 그래서 억지로 낸 거는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의무적으로 낸. 그 두 번째 자식의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도 돼. 아, 내가 이게 내고 싶어서 내는 11조지. 왜 기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탁 받아 먹는 순간에 내가 할아버지도 이 손자가 예? 한 번 더 먹어도 된대. 그렇게 이거를 발발 떨던 놈이 그 아이스크림, 귀한 아이스크림을 받아 먹으니까 그거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뭐요? 사랑 그 자체야. 네? 그거를 손자의 사랑을 탁 먹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의 기분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또는 뭐요? 이상구 할아버지가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이 아니라 뭐예요? 이상구 할아버지가 지갑문을 열고, 누구에게? 이 손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뱃속에 쌓을 것이 없도록 왕창 사주고 싶더라고.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 네가 앞으로 내가 십자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겠다 라는 그 약속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믿고 받아들이면 엄청나요, 안 나요? 엄청난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고 나면 네가 이렇게 나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나에게 그 기쁨을, 그 사랑을 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네. 의무적으로 십일조를 내면 복 줄 거고 안 내면 고무럽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거 모든 성경 말씀 구약 신약은 그런 너무나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고 나면 너무나 감사한 고마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옛 약속, 새 약속,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구약, 신약, 와, 구약을 열어보면 뭐요? 와, 무섭다. 이렇게 보니까 저거 뭐요? 너희는 이렇게 할지니라 저렇게 할지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요?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잘 깊이 이해를 하면 뭐요? 그것도 바로 십자가의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성경을 펴는 것이 이제는 무섭지가 않고 어때요? 내가 이게 왜 약속일까? 그런 게 나타나면 그때 여러분이 물어보면 돼. 이것은 정말 여러분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약속이다라는 것을 참으로 깨닫고 있으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면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신 방법대로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물어보세요. 근데 물어보라고 그래도 안 물어봐. 하기야 물어볼 게 뭐예요? 없어서. 왜 물어볼 게 없어요? 뭐를 물어봐야 될 줄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구약은 구원의 약속이었고 신약은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서로 어떻게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새 약속, 그거를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기로 약속하라. 여러분, 예, 이 약속을 받아들이시고 기도로 성령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다 실현이 되도록.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이 점점 이 하나님의 깊은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갈수록 여러분에게 생명이 풍성할 것이고 이 생명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구하고 원하고 계시는 치유가 일어나기를